체크 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체크 곡면을 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2D 가공에서 보시면은 오늘 안 보이게 보면 뭐가 있었냐면 시프트 버튼 누르고 예와 예를 선택하고 Alt-E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보이면 우리가 2D 경로를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에 포켓 가공으로 해서 생성을 할수 있잖아요.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2D 작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방금 한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때 이제 여유값을 일단 00으로 주고요. 황상에서 왕복 형태를 체크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건 자동으로 부여해서 꽂는 걸로 하고 정상에 일단 끄고 진입복귀는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뭐 0에서 작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간격이 이제 넓어서 그렇죠. 아까는 간격을 촘촘하게 했으니까 얘도 비슷하게 맞춰보려면은 여기서 간격이 있는데 간격은 뭐 1로 하겠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좀 촘촘해지겠죠? 자, 근데 이제 영역이 밖에까지 퍼져나가야 되니까 2D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가공 여유라고 하는 게 이제 공구 파이 반경만큼을 이제 떨어뜨린 상태에서 경로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3D 아까 봤을 때는 끝단까지 공구 중심이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6파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먹어 들어가겠다. 확장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얘도 경로 보기를 해보면 차이점을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2D 개념에서 한 거고요. 얘는 이제 3D 개념에서 한 거죠. 외곽 부분은 같아요. 외곽 끝단까지 하는 것은 얘나 얘나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 이제 안에를 작업할 때 여기를 작업할 때 기존의 2D 같은 경우는 대상 끝단까지 정확히 딱 작업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끝단에서 공구가 이 곡면에 간섭을 받지 않게 이게 책곡면이기 때문에 먹어들어가지 않게 경로가 알아서 차단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은 검증 끄고 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구가 클릭해 보면 이 공구가 이동할 때이 서페이스 면, 이 서페이스 면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얘가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수직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이게 면이 경사졌기 때문에 아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좀더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3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곡면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이 공구가 이 곡면에 대해서 이 곡면에 대해서 가절싹이 되지 않게 체크하는 거고요. 2D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형 선을 가지고 영역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경사진 면이냐 수직 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수직면은 정확하게 공구의 반경이겠죠? 근데 얘는 정확히 반경이 아닙니다. 반경이 아니고 이 책공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들어간 만큼 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3차원에서는 곡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 체크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곡면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를 한다. 이렇게 좋고 또그 체크 곡면도 여유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2D 형태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경로가 있었죠. 조건을 여기를 표면 가공으로 체크했을 때 표면 가공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외곽 영역이 있고 외곽 영역이 있고 또 안쪽 영역의 어떤 여유값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곽 부분은 확장 개념이죠. 뭐 같은 개념인가? 그치? 이렇게 주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영역까지 작업하고 여기도 하고 이때 여유값을 주면 이게 되는 거죠. 아 확장 그렇지. 여기 보면 확장이 50% 되어 있는데 여기를 100% 주겠다 그러면 외곽 부분만 100%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장이 되고 얘는 그대로 5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여유를 주려면은 여기 조건에서 여기서 여유를 주는 거고 여기서 뭐 만약에 띄우는 양을 내가 1만큼 띄우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1만큼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영역에서 1만큼.
근데 이게 이제 체크 공면을 하게 되면 공면을 가지고 할수 있다. 얘는 2D는 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3D는 공면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위를 영역을 설정하는 게 체크 공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기 그 공면 가공에서 체크 공면하고 대상 드라이브 공면만 가지고 제어를 했어요. 자, 제어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포켓 2D 형태에서 체인처럼 얘도 그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영역 안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만. 영역 안에서만 생성된다. 자, 그럼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이 사각형 안에서만 나는 경로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정의를 할수 있어요. 체크도 경로를 제한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체크 공면도. 근데 이 공구 중심 영역도 제한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형을 클릭해 보시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0으로 돼 있죠.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을 눌러서 얘를 영역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일단은 밖에 있는 경로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2D에서 경로에서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유사해요. 얘를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만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영역 밖에 있는 경로는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게 2D에서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트림에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이 안에만 경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한 형상이 되는 거죠. 얘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좀 비슷한 어떤 개념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